안녕하세요. 썬주부입니다. 오늘은 마약 토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. 같이 만들러 가시죠. 고! 휘핑크림을 적당량 올려서 펴주시면 돼요. 식빵 위에 넘치지 않게 그냥 골고루 펴바를 정도의 양만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요네즈를 소량 짜서 그 위에 덧바릅니다. 그리고 설탕 한 꼬집 혹은 좀 달달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한 두세 꼬집 뿌려주시면 좋아요. 단짠 단짠 아시죠?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테두리에 마요네즈를 끊기지 않고 짜는 건데요. 만약 끊겼다고 하면 마요네즈 조금 짜서 나이프나 이런 거 도구를 이용해서 이어 붙여 주시면 좋아요. 그리고 달걀 한 개를 깨서 넣어 줍니다. 저렇게 마요네즈가 연결돼서 짜줘야 달걀이 흘러넘치지 않아요. 달걀 노른자는 꼭 터트려 주세요. 에어프라이기 돌릴 때 폭탄처럼 펑 터질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에어프라이기에 한 15분 정도 돌린 것 같아요. 5분 돌리고 한번 꺼내보고, 5분 돌리고 한번 꺼내보고 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노른자를 익혀주시는 것도 좋아요. 저는 약간 노른자 있는 게 좋아서, 흘러내리는 게 좋아서 이렇게 익혔거든요. 맛있는 마약 토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꼭 눌러주세요. 마구마구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